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간호사 정신실입니다. 저는 지금 내과 병동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내과 질환 환자들이 입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내과 병동이지만 시술이나 검사, 수술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환자분들이 갔다 오면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또 시술 부위는 괜찮은지 체크해서 환자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을 적는데 간호사라고 크게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나이팅게일이라는 위인전에서 본 간호사가 되게 그냥 막연히 멋있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제가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과 수업이나 실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스로 왜 내가 간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대외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목포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도교수님을 배정을 해주는데 취업에 대한 고민이나 또 앞으로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님께서 1대1로 면담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저희 교수님들은 임상에 실제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언이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한편 환자분들에게는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술 후에 출혈이 심했던 환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신속하게 지혈을 할 수 있게 대처를 했고 이후에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람차고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교육봉사 동아리 활동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동아리였는데 다른 조원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부터 열까지 구성을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시켰을 때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해주는 모습 을 보고 성취감과 되게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이게 봉사활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겠지만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고 또 간호사는 봉사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간호사가 저랑 잘 맞는다고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만약 임상에서 간호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초반에는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환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실수들이라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저도 그랬듯이 처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또 실수를 하다 보면 자존감도 자신감도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긴 할 텐데 하지만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작은 실수라면 다음에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더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주변 동료 간호사들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꽤 괜찮은 간호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 힘든 일이지만 이 힘든 일 속에서도 분명 확실한 행복은 있으니 그 가치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도전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